저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염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정책 의회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예매연 첫 출발을 응원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우리 교육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육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뒤처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육감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했던 날,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 하는 한 학부모님의 간절한 부탁을 기억합니다. 걱정보다는 기대, 불안보다는 희망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정했으니 여러분은 따라오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은 이제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정보 습득이 가능한 디지털 시대의 경기교육이 선두에 서서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경기교육 가족분들의 여러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분들의 엄중한 평가와 실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미래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기본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경기 미래 인재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교육청의 과제이자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안고 있는 소명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보다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유연한 사고와 변화에 맞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열정적인 노력과 함께 도민의 지지, 그리고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의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정현 회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의 큰 방향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입니다.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자율의 가치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남과 비교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며, 남이 시키는 일, 누군가를 흉내내는 일이 아닌 자기 일의 주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경기교육의 균형과 미래의 가치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7개월은 교육의 본질을 새기고 새로운 경기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는 자율균형 미래를 기조로 새로운 경기교육을 열어가는 본격 추진의 해입니다. 경기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학교입니다. 교육의 변화는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는 교실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오롯이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경기교육의 새로운 정책이 교육의 본질인 학교 교육을 돕고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과 함께 지역교육 협력체계 구축이 그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경기교육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수업 전환 등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수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교수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서 선생님들께서 AI 튜터를 활용해서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효과를 점검평가하고 보완하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이에 활용 개발하는 창의적인 역량에 대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윤리성과 포용성을 갖춰 기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협력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도민이라면 보육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힘만으로 해내기 어려운 부분은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게끔 하겠습니다. 31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와 학교 밖 학습터로 운영하는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는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지역과 함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서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정현 회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절실하게 뜻을 모아주시고 교육 분야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도 쌓아오신 해박함과 통찰력으로 경기교육 성장에 소중한 자양분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조언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부터 스스로에게 엄격하겠습니다. 느슨해진 검은 고추를 다시 팽팽하게 맨다는 해현 굉장의 이런 자세로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경기교육,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2023년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경기도 교육청 모든 직원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힘있게 열어주실 거라 믿으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건강, 그리고 함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